없어. 안될 수 없어. 기분이 어떠냐고요? 기분이 어떠냐고요? 내 것도 부탁해. 정말 내 대답이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? 아니, 같이 있고 싶어서. 근데 대답이 궁금하기도 하고. 그래? 그럼 해줘야겠네. 난 이미 했다고 생각했는데.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답을 할게. 난 네가 싫어. 네가 이러니까 더 싫어. 그런데 왜 날 도와줬어? 힘들 때마다 왜 내 옆에 있어준 거야? 왜? 좀 불쌍해서. 그리고 연예인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신기하기도 했었고. 호기심에 그랬던 건데 너 좋아서 그런 줄 알았구나. 미안하게. 그래도 자존심 강한 여자니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. 알았으면 그런 짓 안 했을 텐데.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어. 그런데 왜 난 네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? 그럴 수 있어.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.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. 내 눈을 보고 똑바로 얘기해. 거짓말하지 말고. 한 번 더 얘기해줘. 난 네가 싫어. 이렇게 구질구질해서 더 싫어. 성희야, 양치할 때 혓바닥도 깨끗이 닦어. 모든 똥꼬는 내가 다 여기서 나는 거야. 상쾌해. 어쨌든 너 없이 어떻게 살라고. 그러지 마, 진짜. 제발 그러지 말라고, 도민준 씨. 저 실례합니다. 저 감자 좀 빌리러 왔는데요. 저기 원하든 원하지 않든
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. 중요한 말씀 중이신가 보다. 가자. 아, 그래. 가자. 도민준! 있으면 모를 줄 알았어? 그래, 나야. 보면 볼수록 소시오패스 재경. 너한테 있지? USB. 그거 내놓는 게 좋을 거야. 그게 너한테도 천송이한테도 좋아. 당장 그 손 놓지 못해! 이게 뭔 줄 알아? 동물을 포획할 때 쓰는 마취총. 오늘은 약을 좀 많이 넣었어. 약 효과 아주 셀 거야. 어서 내놔! USB. 다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여자 풀어줘! 둘 다 해치우고 가져간 수밖에 없겠구만. 자! 일어나게 돼 있어, 이